안녕하세요. 드림포일링의 에트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프로쇼는 2017년도 조남훈 선수가 출전하였던 토론토 프로 212 카테고리입니다. 이미 2016년 프로 데뷔 전 밴쿠버 프로쇼에서 베테랑 마크 덕데일을 상대로 치열한 결전을 펼친 뒤 2위를 기록했던 조남훈 선수는 많은 팬층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양적이면서 매서운 눈매와 함께 커다란 하체를 자랑하는 조남훈 선수에게 붙여진 별명은 코리안 탱크였습니다. 데뷔 전이었던 2016년에도 치열했던 경쟁력에 밴쿠버 프로쇼를 선택한 조남훈 선수는 2017년 올림피아로 가기 위한 첫 걸음에 뉴욕 프로를 선택합니다. 수많은 강자들이 출전했던 뉴욕 프로에 조남훈 선수가 받은 순위는 13위였습니다. 당시에 외국 바디빌딩 매체에서도 조남훈 선수의 13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조남훈 선수는 개의치 않고 다음 시합을 준비합니다. 뉴욕 프로 이후의 쇼는 만만한 경기라고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토 프로쇼에서 조남훈 선수가 상대해야 할 선수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오픈 체급에서 활약을 했던 로니 라켈이란 선수였습니다. 2003년 IFBB 프로 데뷔를 하였던 독일 출신의 72년생 로니 라켈 선수는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7위까지 한 선수입니다. 212 체급, 즉 -97kg급 체급이 없었던 당시에 로니 라켈은 본인보다 큰 선수들을 상대로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볼륨감, 컨디셔닝, 3박자를 모두 갖춘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7위는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6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를 이기고 기록한 7위입니다. 사진 속 인물 중 좌측 3명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고 우측 3명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했던 선수들입니다. 또한 조남훈 선수가 뛰었던 2017년 뉴욕 프로의 우승자였던 로니 로켈을 상대로 조남훈 선수가 어떤 대결을 펼쳤는지 지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런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좌측이 조남훈 선수이고 우측이 로니 로켈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키는 212 체급에서 170cm 이상으로 다소 큰 키에 속하지만 두 선수 모두 212 파운드를 간신히 맞출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선수들입니다. 전면 프런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두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는 뚜렷한 복부 근육과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와 사이즈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두 근육의 솟아오름은 로니 로켈 선수가, 삼두 근육의 내려앉음은 조남훈 선수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전면 광배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넓은 프레임을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가슴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맨주 오픈 바디빌더 출신이었던 로니 로켈의 경우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조남훈 선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니 로켈 선수의 하체 역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남훈 선수의 하체의 사이즈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에서의 공통점이 많은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근육의 두께감을 표현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로니 로켈의 경우 212 바디빌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사이즈의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남훈 선수 역시 측면에서의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가 뛰어난 선수이지만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로니 로켈의 사이즈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측면 하체 근육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남훈 선수의 경우 측면에서 전체적인 다이어트의 상태가 로니 로켈보다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후면에서의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로니 로켈과 조남훈 선수의 공통점은 후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로니 로켈의 경우 짧은 광배근을 감출 수 있는 포징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배근을 넓게 펼치고 광배 하부가 드러나기보다는 기립근에 힘을 줘서 광배 하부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독일 출신의 광배가 짧은 바디빌더 데니스 울프 역시도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반면 조남훈 선수는 광배근의 기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등 근육의 두께감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의 수준은 둥근의 결이 보이고 있는 조남훈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등 중앙이 발달됨으로써 등 근육의 볼륨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니 로켈의 경우 백 포즈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심판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광배근을 잘 펼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복부를 잘 컨트롤하고 있음은 물론 측면 근육의 두께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포즈에서는 박빙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조남훈 선수의 강점인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가 눈에 띄게 보이는 포즈입니다. 조남훈 선수가 지닌 하체처럼 근육의 사이즈는 물론 분리도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장착한 212 바디빌더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이트하게 분리된 복직근을 가지고 있지만
팔을 들어 올리는 이 포즈에서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의 너비는 로니 로켈 선수가 더욱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육을 모두 짜내는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조남은 선수의 경우 핸드 클로우스트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취했다고 하면 로니 로켈의 경우 크랩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취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본인의 장점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2017년 토론토 프로에는 꽤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조남은 선수가 가진 스타성에 대한 팬심도 있었겠지만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조남은 선수가 지녔던 컨디셔닝의 수준이 로니 로켈보다 더욱더 나았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치고 재밌었던 사실은 2017년 뉴욕 프로에서 1위를 기록했던 로니 로켈 선수와 13위를 기록했던 조남은 선수가 박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꿔 말하면 조남은 선수가 이전에 뉴욕 프로에서 본인보다 높은 순위를 받았던 선수들 대부분을 토론토 프로에서 앞섰다는 뜻입니다. 연이은 프로쇼를 달리며 조남은 선수는 포인트를 획득하고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안 탱크라는 별명과 함께 전세계 바디빌딩 팬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았던 조남은 선수의 복귀가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이자 힘입니다. 감사합니다.